자, 계속해서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대화 파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예습은 다 하셨죠? 자, 의견 묻고 답하기 나오는데요. 일단 A하고 B가 가장 전형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ask? 그럼 마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I think the mask is beautiful. 난그 마스크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해. 오케이. 자, 의견 묻고 답하기에서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의견 묻고 답하기의 주의사항은 해석이 영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우리말 해석과 영어가 좀 달라집니다. 자,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ask의 해석은 너는 그 마스크에 대해서 그 탈, 마스크 해도 되고 탈 해도 되겠죠. 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거죠. 되시고요. 그럼 너는 그 마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어떻게는 우리말로는 어떻게고, 영어로 이거를 그대로 똑같아 생각하면 how죠. 하지만 절대로 how를 쓰면 안 돼. 조금 이따가 의견 묻고 답하기에 how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줄 건데, 일단 너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이 표현에서는 절대로 우리말 해석이 어떻게라고 해서 how를 쓰면 안 되고요. 이것은 영어에서는 뭐가 되느냐? what이 됩니다. what. what. 무엇. 그 다음에 너는 생각하니?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할 수고도 하나 있죠.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think about이니까 do you think about? 한 다음에 의견을 묻고 싶은 어떤 것을, 이게 앞제비시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것, 명사 이름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what do you think about the book?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ask?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 어떤 것을, 명사를 집어넣으면 어떤 것에 대하여가 만들어지겠죠. about the mask, about the book, about the movie. 이렇게 되는데, 절대로 how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왜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ask? 여기서 how를 쓰면 왜안 되는지는 여기 대답을 잘 보면, 아, 맞네. 여기 how 쓰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대답을 보면 여기 how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보인다 했는데요. 여기에 대답이 I think it's beautiful이죠. 해석하면 나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해. 이게 우리말스러운 해석이고,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오케이,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자, 여기 뭐가 생략됐는지 보이죠? 오케이, it's beautiful의 뜻은 그것은 아름답다인데, 이게 문장 전체에서는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말스럽게 생각하면 나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해. 이지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 누가다? 나는 생각한다. 무엇을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자, 여기 뭐가 생략됐습니까? 것 만드는 that이 생략됐고. 그 다음에, 것 만드는 that,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그것이, 요것만 해석하면 그것이 아름답던데, 얘랑 합치면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라는 의미의 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요거 보이죠, 요거.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떻게입니까? 무엇입니까? 됐다였는데 됐 때문에 라는 것 됐고, 앞만 길어봤자 나는 그것을 생각한다가 됐고, 영어로 하면 is이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자연스럽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how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what do you think about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ask 했더니 I think that the mask is beautiful. 나는 생각한다, 그 마스크가 아름답다라는 것. 그래서 얘는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what을 써야 되는 거고요. 좀 이따가 이제 how를 쓰는 방법도 얘기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설명들 쭉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What do you think about? 한 다음에 어떤 것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했어. What do you think about the book?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ask?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뭐야? 뭐가 있냐? What's your opinion of the mask? 할 수도 있다. 이 자리에 똑같이 전치사니까 여기도 똑같이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What's your opinion of the book? What's your opinion of the movie? What's your opinion of the mask?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opinion의 뜻은 명사로서 의견이니까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의견은 의견인데 뭐에 대한 of the 여긴 전치사 of를 써야 된다는 거. 전에 이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Think about 하고 같은 말이 think of라고 했죠. Think about 써도 되고, think of 써도 상관없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e mask? What do you think of the movie? Think about, think of 같은 표현이고요. Opinion은 opinion about은 안 됩니다. Opinion of 어떤 것. What's your opinion of the book? What's your opinion of the movie? 이런 식으로 of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도 있냐? How do you feel? How do you think? 자, 이거 how do you think도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How do you think는 안 되고요. How do you feel about? How do you feel about the book? 자, 이건 됩니다. 자, how do you, 이번에 선생님 아까 how 안 된다더니 여기는 왜또 how가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렇게 봅시다. 영어스럽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부터. How do you feel? 이 어디 갔어? How do you feel about the mask? 이렇게 했다 치자. How do you feel about the mask? 했을 때, 예를 들어서, I feel good about it.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너는 어떤 기분이 드냐 한 거야, 이번에는. 어떤 기분이 드냐, 뭐에 대해서, 그 마스크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 드냐 했더니 어떤 기분이 든대요. 좋은 기분이 든대. 뭐에 대해서는, 그 마스크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좋은 의견이야, 나쁜 의견이야. 좋은 의견이죠. 만약에 뭐 마스크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럼 I feel scared 이럴 수도 있겠죠. 마스크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럼 I feel scared about the mask. 하면 이건 또 좋지 않은 의견이겠죠. 그러니까 기분이 어떤 물체에 대한 너의 기분을 물어보면 그 기분이 뭐도 될수 있다. 평가도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같은 표현은 it's 자 이거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더 마스크가 스케어링 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스케어의 뜻이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 ing 붙을 때랑 ed 붙을 때랑 뭐가 다른지 스퀘어의 뜻이 겁을 주답니다. 겁을 주다. 이게 겁을 주다니까 스케어링의 뜻은 겁주는 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스케어드는 스퀘어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겁먹은 이겠죠. 이거는 겁먹은. 그럼 나는 겁먹는다. 그것에 대해서란 말은 the mask is scaring. 마스크가 무섭다. 겁을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라고 했고 ed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how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든다 또는 그것이 어떤 뭐뭐 뭐 했어 뭐뭐아뭐 뭐, 아, 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How do you feel about the mask? 했을 때 it's beautiful 이럴 수도 있겠죠. 만약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it's beautiful. 자, how를 써서 간단하게 평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마스크 어때?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마스크 어때? How is the mask? How is it? 그거 어때? 그랬더니 얘가, 그거 아름답네. It's beautiful. 이럴 수도 있죠. 선생님, 의견 물어볼 때 how 안 된다더니 왜 계속 how가 되는 거예요? Beautiful의 뜻이 아름다운. 이거 얘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니까 6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죠. The mask 안 만져봤자 it 됐고. How is the mask? 마스크 어때? 아름다워. 이럴 수도 있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 what을 써야 되는 이유는 여기 겁 만드는 that을 써야 됩니다. Do you think는 I think가 대답이 되겠죠. 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생각한다 해놓고 그
그것이 어떻다라는 것을 생각한다죠. 대절, 겉 만드는 대절이니까 이걸 문법적으로 명사절이라 했고, 그 다음에 안 만기로봤자 이시 된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think 동사를 했을 때는 What they think about the mask. 됐습니까? 하지만 어떤 기분이 드냐라는 거할땐 이런 여기에 스케어도 어떤 시니까 how에 대한 대답, 스케어링 어떤 시니까 how에 대한 대답. 그래서 how is the mask? 마스크 어때?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이라고 물었더니 어떤 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what's your opinion of 이런 것도 쓸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about of 뭐 what do you think about이나 딱 what do you think of는 앞제비시니까 뒤에는 것이 와야 된다. 동명사는 뭔지 알죠? 동명사 예를 들어서 뭐 동명사 와야 되는 것도 뭐 예문으로 봅시다. 너는 뭐 수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싶으면 what do you think about swimming 이렇게 와야 되겠죠. swim이 오면 안 되겠죠. 선생님, 이 자리에 왜 수임이 오면 안 됩니까? 수임은 수용하다니까. 이 자리에 수임을 집어넣으면, 넌 수용하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가 되겠죠? 수용하다를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 수용하는 것. 1번이야, 2번이야 했을 때, 2번이죠. 뭐뭐 하는 중이니 아니고. 그때, 뭐뭐 하다에 ing 붙여서 이런 뜻을 쓰일 때 동명사라 했죠. 수용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What do you think about swimming? I think it's a good 뭐 액티비티 나는 그게 좋은 뭐 활동이라 생각해 이런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다양한 예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of the plan? About 대신에 of 쓸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of?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여기에서도 뭐그 계획이 형편없다고 생각해? 그럼 I think. 그 다음에 what을 써야 되는 이유, 뭐 만드는 what은 어떤 what에 대한 대답이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겉 만드는 대수 쓰기 때문에 여기야 우리말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지만 절대로 어떻게를 쓰면 안 된다 했어. what을 써야 된다 했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e plan? I think that it's 뭐 terrible. 형편없다고 생각해. 뭐 또는 뭐 훌륭하다 생각해. I think it's great.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겉 만드는 데 때문에 이게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생각한다. 그것이 형편없다라는 것. 다시 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taking tennis lessons는 테니스 수업을 받다에 ing 붙였으니까 테니스 수업 받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거 it 되죠.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는 전치사 뒤에 올 자격이 된다는 얘기죠. So what's your opinion of taking tennis lessons? 테니스 수업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거 lessons 쳐다보고, 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됨이다. 이러면 안 돼요. 테니스 수업 들은 됨이 되지만, 여기 뜻은 여기에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테니스 수업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의견이 무엇인지 묻고 있죠. What's your opinion of taking tennis lessons? 테니스 수업 받는 것에 대한 너의 의견은 뭐니? 이때는 about 안 돼요. think about, think of, opinion of. 그 다음에 how do you feel about traveling alone? 제가 혼자 여행하다에다가 ing 붙였어. 혼자 여행하는 것 만들었죠. 그래서 너는 어떤 느낌 들어? About traveling alone. 혼자 여행하는 것에 대한 너의 느낌은 어때? 느낌을 물어볼 수도 있어, 있어. 그럼 나는 뭐 그것이 외롭다고 생각해. 뭐 나는 외롭다고 느껴. 그러면 아 이때 do you feel에 대한 대답은 I feel 이고요. feel 뒤에 무슨 시쓸수 있다? 어떤 시? I feel lonely. lonely 하면 외로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어떤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번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어떠 how 그러니까 이 자리엔 what이 아니고 how가 온 거. I feel lonely. 나는 외로움을 느껴.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do you feel은 how를 쓰는 이유는 I feel 뒤에 어떤 기분이 든다. 어떤 시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how가 되지만 여기에 do you think of what do you think about에 what을 쓰는 이유는 누가 어떻더라는 것을 해야 되니까 what을 쓰는 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대답하는 것들.
오케이. 너 한국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었겠죠. What do you think? 이거 묻는 다양한 표현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건 한국 음식 어때? 이럴 수도 있겠죠. 한국 음식 어때? How is it인데 it 자리에다가 그것 자리에다가 한국 음식 집어넣으니까 How is Korean food?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뭐 안만 길어봤자 it 해서 it is delicious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 think라고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뭐라고 물어본 겁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of Korean food?라고 물어봤죠. What do you think of Korean food? 따라서 말하세요. 영어는 입이 한다 했어. What did 뭐라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요? 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요? What do you think of Korean food?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food? I think that 겉만 든 대신이니까 what 쓴다 했어. I think that Korean food is delicious. 그 외에도 what is your 요걸 응용해 보면 what's your opinion of Korean food? 그 다음에 이거를 응용해 보세요. 이걸 응용해서 한국 음식 의견 묻기. How do you feel about Korean food?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I guess you're right.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옳다고 생각해. 여기도 똑같이 돼지 생각했어. 자, 이거는 이제 I guess you're right는 어떨 때 쓰냐면 상대방이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 상대방이 이미 의견을 얘기했어. 의견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뭐 한다는 표현이다. 동의한다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가 이렇게 생각한다 치자. 뭐 I think the movie 귀찮으니까 it is interesting이라 얘기했다 치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말을 끝낸 게 아니고 I think the movie is interesting 한 다음에 What do you think about it? 이라고 상대방의 의견,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이렇게 물었을 때 I think the movie is interesting. What do you think about it?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얘가 그때 이때 이렇게 I guess you're right. 내가 생각하기에는 guess의 뜻은 추측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고요. 네가 네 말이 옳다라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 이런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생각한다. 네가 옳다라는 것을 해서 이거는 뭐하다 동의하는 표현이에요. 동의. I think the movie is interesting.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I guess you're right. 내 생각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거는 동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In my opinion, this movie is the best. 이게 내 의견으로는 이런 뜻이야. In my opinion, this movie is the best. 이 영화가 최고야. In my opinion. 그래서 이거 바꿔 쓸수 있도록 서로서로 다양한 표현. 다양한 표현들 모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ow is the plan? What do you think of the plan?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lan? How do you feel about the plan? What's your opinion of the plan?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외에도 의견을 얘기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플러스되어 있네요. 자,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What to say? What to say의 뜻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라는 것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자, 이건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라고 하는 문법인데요. What to do 하면 뭐 말하다니까 무엇을 말해야 할지라는 것이겠죠. 난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의견이 없단 표현이겠죠, 이거는. I don't know what to say. 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했어. 이런 뜻이고요. 이건 의견 미정이라. 의견 미정. 이거 똑같은 거 나오네요. 이거 둘이 똑같이 의견이 없단 표현. In fact, I have no idea. 사실 난 모르겠어. I have no idea는 I don't know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난 모르겠어. I have no idea. I don't know. In fact, 난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런 거, to me, 나에게는 이 뜻이네요. 나에게는 it is the best in the world. 그것은 세계에서 최고야. 됐습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 다양한 표현들 서로 바꿔 쓸수 있는 것들, 상황에 따라서 쓸수 있는 의견 말하는 거. 자, 의견 묻고 답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근데 또 쓰지 마, how 쓰지 말라 그랬다가 또 how를 써야 된다 그랬다가 그 이유는 답에 있다 했어. 대답하는 말 속에.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동사 같은 경우에도 동사 원형 오면 안 됩니다. 혼자 여행하다에 대해서가 아니고 혼자 여행하는 것 마찬가지. 테니스 치다에 대한 너의 의견 아니겠죠? 테니스 치는 것에 대한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네. 그래서 조금 학습이 많이 필요해요. 의견 보고 답하기. 오케이, 숙제 풀어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유 묻고 답하기입니다. 오케이,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뭐 여러분은 잘 보이죠? Why do you need a mask? 이거는 좀 쉬워요. 1번 의견 묻고 답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2번은 좀 쉬운 거죠. Why do you need a mask? 왜 너는 필요로 하니 그 마스크를? 마스크 왜 필요한지 물어봤어. 그랬더니 because I will do. 됐습니까? 내가 할 거기 때문에 이러고 있죠. 왜 그랬대? 내가 할 거기 때문에. 무엇을 할 건지 뒤에 붙어 있네요. A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전통적인 한국의 탈춤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한 이유를 물어봤고, Why do you need a mask? 오케이, 그래서 why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이 이미 배운 거를 사용해서 좀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Why do you need a mask? 왜 필요해? 이렇게 했을 때 because 뒤에는 완벽한 누가다가 와야 돼요. because는 뭐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접속사 뒤에는 어떻게 생긴 거 와야 된다? 이렇게 생긴 거 와야 된다 했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내가 할 것이다였는데 because 붙이니까 이렇게 합쳐서는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 표현했습니다. 미래에 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에 A traditional Korean mask. 한국의 전통 탈춤을. 요거 뭐 주의하라 그랬습니까? 어순주의라 했죠. 어순주의. 이게 탈춤이라는 명사인데 코리안도 예를 꾸며주고 전통적인 탈춤도 꾸며줍니다. 그러면 형용사 두 개가 위치를 가지고 싸우면 국가 형용사는 명사랑 가까이 붙여놓는다 했어. 얘는 그냥 형용사고요. 얘 국가 형용사죠. 뭐 어쨌든 이건 뭐 문법적인 거고 지금은 대화 파트니까 입으로 기억할 수 있게 익히는 게 중요하죠. Because I will do. 내가 할 거기 때문에 A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전통적인 한국의 탈춤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좀더 간단하게 표현할 방법이 있다 했죠. 자, 그러면 요렇게도 요거 대신에 다른 표현법은 자, 우리말 해석으로 먼저 설명하면 나는 필요로 한다. 그것을 영어 순서대로 쓰고 있어요. 누가다 무엇을 했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자, 요거 지우고 뭐 쓰면 돼요? 이렇게 표현해줘. 나는 그것이 필요해. 한국 전통 탈춤을 하기 위하여. 눈치챘습니까? 자, 요런 뜻으로 바꾸는 방법 최근에 배웠죠. 그래서, Why do you need a mask? 라고 했을 때, 그러면, I need the mask. 귀찮으니까. It. To do a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I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해놓고 이거 to 부정사의 무슨 영역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배웠죠. I need it to do a traditional Korean mass dance.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거는 의도니까 유일하게 다른 to 부정사랑 다르게 in order 또는 so as 같은 걸 넣을 수 있겠죠. In order to do a traditional Korean mass danc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설명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유를 물어볼 때, 왜라고 할 테니까, why를 쓸수 있겠죠. 그래서,
Why do you 뭐 조동사 피동사 되겠네요. Why do you like it? 이런 거 할까요? 왜 좋아하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Why do you like it? 왜 좋아해? 이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동사 오는 경우, 조동사 오는 경우 Why should you? Should you do it? 조동사는 양념치라 했죠. 왜 해야 되는지 묻고 싶어. 너는 왜 그것을 해야만 하니? Why should you do it? 그다음에 왜 울고 있는 중이니 하면 비동사겠네.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sad? 왜 슬퍼?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Why do you like it? 좋아하는 이유 물어봤고요. Why should you do it?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 뭐뭐 해야만 한다죠. 뭐뭐 해야만 하는 이유. Why are you sad? 슬퍼하는 이유. 물어볼 수 있죠. 오케이.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각각 의문문 Do you like? Should you do? Are you sad? 오케이 okay, 이런 것들 있고요. 필요하면 필기하시고요. 자, 그래서 Why do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해? 자, 이게 서로 1번 의견 묻고 답하기하고 2번 이유 묻고 답하기가 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자,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라고 물어봤어. What's your opinion? What's your opinion of the movie? 라고 물어봤어. 제이가 영화에 대한 의견 물어봤어. 그랬더니 I think it's really good. 또는 뭐 To me, it's the best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In my opinion, it was really interesting. 됐습니까? I feel excited about it. I feel excited about the movie. I feel 뒤에는 ing 못 오죠. 이디엄 와야죠. I feel excited. I feel interested in the movie.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A가 다시 묻는 거야. 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네요. Why do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해? 어떤 의견을 B가 얘기했어. 아, I think it's really good. 그랬는데 다시 A가 Why do you think so? 그런 의견을 왜 가지게 됐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Why are you so angry? 뭐, 화낸 이유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어려운데? 오케이. 이거부터. What makes you? What makes you? 이거는 이제 영어스럽게 좀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What makes you think so? 이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엇이 만드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 뜻이거든요. 영어스럽게 하면 무엇이 만드니 네가 think so 그렇게 생각하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니 이란 뜻인데 이게 우리말스럽게 생각하면 왜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지 물어본 건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What makes you think so? 또는 뭐왜 좋아하니? 라는 거 Why do you like it? 대신에 What makes you like it? 그 다음에 뭐왜 그렇게 슬프니? 하고 싶으면 What makes you be sad? 이런 것들 이건 근데 What makes you 이거를 알려고 그러면 오형식의 사역동사라는 문법까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What makes you 뒤에 동사 원형 해도 What makes you think so?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거 가지고 이제 너는 왜 그걸 좋아하니라는 표현을 How come을 쓰면 How come you like it? 이렇게 하면 돼요. How come you like it? 이게 너는 왜 그걸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it? How come you like it? 그 다음에 뭐 How come you are sad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How come you are sad? 왜 슬퍼하니? 이런 것들 How come도 쓸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Why do you 여기 예문 봅시다. Why do you use this computer? 제일 깔끔하고 우리말하고도 제일 비슷해. 왜 너는 사용하니 이 컴퓨터를? 컴퓨터 사용하는 이유를 묻고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쓸수 있다? How come you use? 왜 사용하니입니다. This, how come you use? 그 다음에 what makes you use? 무엇이 만드니 네가 이 컴퓨터 사용하는 것을 what makes you use this computer?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 이거 학교에서 가르치면 꼭 알아두십시오. 안 가르쳐 주시면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건데, 학습지라든지 프린트물에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아, 그리고 시험 대비할 때 항상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학습지 프린트물 이런 거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다른 교재 하나 있더만, 본 교과서 교재 말고, 교과서 교재 말고 다른 교재 그거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진도 나가는 대로. 진도 나갈 때마다. 자, 그 다음에 이유를 물어봤을 때 답하는 것은 because를 쓰는데 because 뒤에는 뭐가 있다? 누가 다. 주어 동사를 선생님은 누가 다라고 얘기했죠. because는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다가 와야 되고 얘랑 붙어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자, 예제되는 표현 보면 why are you so tired? 너왜 그렇게 피곤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because I stayed up. Stay up 하면 자지 않고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All night 밤새도록이죠. 오케이, 그래서 I stayed up은 누가 다 맞죠? 내가 깨어 있었다인데 얘랑 합치니까 내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래서 이제 현재 왜 피곤한지 물어봤고요. 현재 시제죠. 그다음에 여기는 과거의 행동을 얘기하니까 이건 did가 들어있는 거 들어있어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인데 am, is, are, was나 were가 아니니까 현재 시제가 된 거고 얘는 stay 속에 did를 집어넣었으니까 과거에 내가 밤새 깨어 있었기 때문에 why are you so tired? Because I stayed up all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이유를 대답할 때 아유 이런 것까지 하나? 뭐 관계 부사 막 나오고 이러네. 자, 이거는 이미 아는 거고 겉만 드는데 누가 다인데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되고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뭐 Why do you like it? 이라 했다 했자 Why do you like it? 그거 왜 좋아해? 라고 했다. 그러면 it's because it is really interesting. 뭐 이런 식으로 누가다를 이렇게 만들어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it's interesting. Let me tell you why I like it. 자, let me tell you why I like it은 Y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의문사 다 마찬가지인데, Y는 묻는 문장에서는 왜지만, 묻지 않는 문장, Y 뒤에 누가 다가, 여기 do you, why do I like 아니잖아. do you like도 아니고요. I like, 누가 다가오죠. Y 뒤에 누가 다가오면,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let me tell you why I like it은, 내가 그거 좋아하는 이유를, 너에게 말하게 해주렴. Let me introduce myself가 내가 내 소개하게 해주세요였으니까 Let me tell you는 내가 너한테 말하게 해주세요고요. 그 뒤에다가 Why I like it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 해서 내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 Let me tell you why I like it. 내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를 너한테 말하게 해주렴. 그다음에 이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유를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부터 내가 뭐뭐 하는 이유를 얘기해 줄 게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한 거고요. 이건 지금부터 얘기 시작할 게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why do you like it 했을 때 the reason is that it is interesting. 똑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죠. that 뒤에 because 뒤에 완벽한 문장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오면 because 뒤에 완벽한 문장은 누가 다 해서 다 떨어지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재미있다 because 붙이니까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이야 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reason의 뜻은 이유란 뜻입니다. 그럼 the reason is that it is interesting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러면 이유는 그것이 재미있다라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재미있다. 이유는 그것이 재미있다는 거야. 이유는 the reason is that it is interesting. 이유는 그것이 재미있다라는 것이야. 이거 보호되고 있죠. 것이다 되고 있죠. 완벽한 문장이 것된 다음에 이다까지 하고 있으면 역할은 보호라고 할수 있겠죠. 마찬가지 숙제 해오시고요.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 시작됩니다. 오케이, 칼질부터 쭉 해볼까요? Conversation B. Did you make that mask?
세나? 네가 만들었었니? 저 마스크를 세나야. 세나, 네가 저 마스크 만들었니? 라고 무슨 시제로 물어보고 있죠. 오케이, yes, 네 에보가 생략됐죠. 그래, what do you think about it?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요거 바꿔 쓰는 표현들, 다양하게 바꿔 쓰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바꿔 표현하기. I think it's great.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 케이트가 is it? 자, 세 명이 대화하네. 아이고, 이러면 좀 복잡해져. 제이슨, 세나, 케이트.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외국인인 것 같고, 얘는 세나니까 이름이 한국인이죠. 세나가 마스크를 하나 만들었나 봐. 제이슨이네. 제이슨이 쳐다보고 얘를 쳐다보고 이 말한 거야. Did you make that mask, 세나? 그랬더니 세나가 예, 제이슨한테 답하길 Yes, what do you think about it? 어떻게 생각해? 얘들 둘한테 물어봤네. 그랬더니 제이슨이 I think it's great라고 의견 얘기해주고요. 케이트가 얘한테 뭐 하나 물어봐요. Is it a traditional Korean mask? 그거 전통적인 한국 탈이니? 물어봤더니 세나가 Yes, it is. 뒤에 뭐 생략됐죠. 제이슨이 또 물어봐. What is it for? 용도 묻는 거죠, 이거. 용도 묻기. 왜냐하면, 해석하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니? 라고 묻고 있으니까. For, 뭐뭐를 위하여니까. What is it for? What is the mask for? 마스크 뭐를 위한 거야? 그랬더니, The mask is for the school festival. 그, 마스크는 학교 축제를 위한 거야. 오케이. 자, 케이트가 이유 묻기 나오죠. 아까 전에 여기에 의견 묻기 나왔으니까. Why do you need it for the festival? 그거 왜 필요하니? Why do you need the mask for the festival? 축제를 위해서 마스크 왜 필요한데? 이유 묻기고요. 이것도 바꿔 표현하기. 오케이, okay, because I will do 내가 a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할 거기 때문에 that sounds like fun. 이게 funny 두 가지 뜻 중에서 뭘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거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여긴 형광 패치를 해두겠습니다. 색깔이 어느 색깔이 잘 보이려나? 색깔이 애매한데. 일단은 뭐 얘가 이미 칠해놨는 것들 당연히 중요한 것들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 생각해 두시고요. Did you make that mask? That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that 여러 지금까지 that의 뜻 여러 가지 배웠어. 1번, 2번, 3번, 4번 지금까지 4개의 that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뭘지. Yes, listen. What do you think about it? 뭐, 이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바꿔 쓸수 있는 게 있다면 뭐로 바꿔 쓸수 있냐라는 거. 의견 묻기니까 바꿔 표현하기. I think 뒤에 생략된 말 있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할 거고요. 뭐, great 바꿔 쓸수 있는 것도. Is it a traditional Korean mask? 그것은 전통적인, 여기는 뭐 주의하라 그랬죠? 땡땡 주의.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What is it for?는 용도 묻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니? It's for. 그래서, the school festival. 학교 축제를 위한 거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he School Festival은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지. Why do you need the mask for the festival? 전치사 챙기시고요. 이 자리에 비어 있으면 for가 와야 된다. 학교 축제를 그 축제를 위하여 왜 너는 마스크를 필요로 하니니까 이 자리에 for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because I will do, because 뒤에 뭐가 와야 된다 그랬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거기 때문에 a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요거 뭐뭐 주의하셔야죠. 뒤죽박죽 돼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일부러 틀리게 순서 돼 있을 때 바르게 할줄 알아야 되겠고요. That sounds like fun. 맨손은 like 뭐 하는 놈인지. 그 다음에 이 that에 대한 얘기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냐? 뭐 대신에 왔냐?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뭐할 차례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하면서 끊을게 했고 그 다음에 미리 이제부터 돋보기 과정인데요. 돋보기 과정 할때 선생님이 왜 형광 배치를 했으며 그 다음에 질문한 것들에 대한 대답. 오케이. 그래서 돋보기 시작할 차례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